2009년 4월 24일 경찰은 장자연 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아, 문건상에 2008년 9월경 모 언론사 사장이라는 사람과 룸사롱 접대 저를 불러서 모 사장님이 잠자리를 요구하게 만듦이라고 적시되어 있어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 대표 전화 세대, 고인 전화 세대에 1년간 사용한 발신과 역발신 총 51,161회 통화와 통화 내역을 대재해보았으나 A씨와 단 한 건의 통화도 없었고 모 언론사 사장 아들인 다른 언론사 사장님과 술자리를 만들어 룸살롱에서 접대를 시킴이라고 적시돼 있어 김 대표와 고인 그리고 대상자의 통화 내역을 대조하여 당시 고인이 있었는지도 모른다고 곧고 부인하여 김 대표 체포시까지 내사 중지 예정입니다. 경찰이 확보한 장자연 씨의 휴대전화는 총 3대였습니다. 통신사에 의뢰해 이 3대의 휴대전화 1년치 통화 내역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통신사 원본 기록을 바탕으로 발신, 역발신 등을 편집해서 자료를 정리합니다. 경찰 수사가 끝나면 경찰은 주요 증거 자료와 기록을 검찰로 보냅니다. 이것을 송치라고 하는데요. 통신기록 같은 중요한 증거 자료는 경찰이 편집한 자료 외에 통신사 원본 파일을 첨부합니다. 최근에 장자연 사건에 대해서 대검 진상... 이 데이터는 USB라든지 CD에 저장한 후에 기록에 별첨하게 되어 있죠.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죠. 일반적으로는 모든 자료는 수사 기록에 편찰하게 되죠. 그렇죠. 맞죠. 저게 이제 수사 기록인데 통신 관련 기록을 1권, 2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저기에 이제 CD가 전혀 첨부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정도 자료가 전혀 첨부가 안 돼서 왔는데 아무도 말을 안 했다. 저는 이거를 정상적인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가 어렵고 사실 경찰이나 검찰이 뭔가를 은폐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국정감사 현장에서 밝혀진 놀라운 사실. 장자연의 통신기록 원본 파일이 사라졌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수사기관이 수없이 수정하고 편집한 자료뿐입니다. 검찰총장은 통신기록 원본 파일이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진짜 이게 원본이다. 손을 안 댄 거다. 원래 작성됐던 원본과 동일하다.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그게 있습니까? 그건 아마 보장하기 어려울 겁니다. 보장하기 어렵죠. 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모든 자료를 사실상 편철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법정에 갔었을 때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수사보고서에 담겨있는 이 수사보고서가 기반하고 있는 통화 내역이라는 게 진짜 본인의 통화 내역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수사 관행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멀고 제가 이제 국정감사나 이럴 때 질의를 그 부분에 대해서 해도 좀 이게 좀 일반적인 수사 관행과 다르다. 도대체 어디서 사라진 걸까요? 장자연 사건 관련해서 통화 관련 수사 기록 지금 핑퐁 게임 중이에요. 경찰은 줬다 하고 한쪽은 받은 바 없다 합니다. 그 사안은 공식적으로 그 검찰청에 송치된 자료이기 때문에 그 문서에 대한 관리권은 검찰이 있고. 송치된 건 맞나요? 지금 네, 핑퐁 게임이 되고 있는데. 경찰은 통신 원본 파일을 줬다고 하고 검찰은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사건 전반에 대한 수사 지휘를 했던 주체로서 송치받았지 않다, 관련된 내용을 모른다라고만 회피하기에는 그간의 검찰의 어떤 권능, 수사에서의 관여도를 본다면은 이 사건만 유독 그랬다? 납득되지 않습니다. 저는 각 기관 모두의 일정 부분의 책임 그리고 또 사실상의 공모적 정황이 존재하지 않는 한 이런 방식의 미스터리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경찰은 장자연의 휴대전화 기계 3대를 분석하는 포렌식 작업을 했습니다. 휴대전화 안에 있는 삭제된 문자나 사진, 통화 내역 등을 복원해 확인하는 겁니다. 하지만 3대 중 한 대의 휴대전화는 아예 통화 내역을 분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법조인들은 말도 안 되는 수사라고 입을 모읍니다. 석환도 알고 있었던 게 명백해진 거죠. 이걸 보면 요 그러니까 통화 내역을 뭔가 분석한 걸 남기긴 남겨야 되겠는데 여러 대 중에서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는데 그런데 빼줘야 될 분은 딱 알고 있는 거죠. 분명히 이 사람한테 수사 의뢰를 했던 그 담당자 그 사람이 문제인 거죠. 이 통화 내역을 안 뽑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건 안 해줘. 이게 정상이잖아요. 수사 목록을 만들어가지고 보낼 때부터 안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건 의도인 거죠, 사실. 수사라는 것은 어차피 범죄 입증을 위한 것이고, 네. 그 범죄 입증을 위해서 남기는 게 수사 기록이고 증거 기록인데, 네. 거기 안 들어간 거면 입증 안 하게 되겠죠. 더 심각한 것은 포렌식 분석을 했던 두 대의 기록마저 다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통신 기록 자체의 원본도 없고, 그 휴대폰을 포렌식한 원본도 없고 그 외 나머지 압수수색을 했는 기록에 원본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 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의 진실을 접근해야 되는 모든 기록에 원본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실수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실수의 연속성은 정말 기적적인 연속성이겠죠. 그 관련 기록들이 유실됨으로 인해서 정말 미궁에 빠질지도 모르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것의 혜택을 본 사람은 누구였을 것이고 그리고 또 이토록 많은 기관이 연루되는 것이었다면 어느 단위에서 함께 이런 행위에 부응을 했는지.